자, 오늘 하루 또잘 지내셨나요? 예, 봄은 봄인 것 같지요? 예,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곳 설악산에서 백투 에덴 생활을 하면서 에덴에서 원래 창조된 그 아름다운 건강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세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웬만하면은 특별한 뭐 일들이 없으면은 이제 100세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3세. 네, 94세. 예, 그런데 허리도 꼿꼿하시고, 뭐, 6년만 더 살면은 100세인데, 남의 얘기 같지 않지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웬만하면은 100세를 살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100세 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힘든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100세를 살기는 사는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100세 넘게 살 때에 밀려올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그건 대부분 치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질병, 100세를 넘게 살면서 이 질병이 오면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힘들 것 같다. 어떤 질병일까요? 네? 다 자기가 가진 질병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가장 힘든 질병은 어떤 것일까? 자, 누구예요? 예, 요한 바오로 2세. 또 누구 같아요? 영국의 처칠 수상.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독일의 히틀러, 또 중국의 등소평, 또 권투계의 황제 무하마드 알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 분야에서의 최고의 권좌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알리는 그래도 권투계 황제이고. 그렇게 세상을 제패한 사람들인데 또 다른 또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파킨슨이 말년에 걸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파킨슨이 얼마나 가파르게 한해한해이 숫자가 증가되는지 몰라요. 2009년도에는 5만 7,773명의 파킨슨 환자가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로는 파킨슨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6만 1,565명으로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6만 7,790명, 그 다음에는 7만 4,175명, 그 다음엔 9만 2명, 그 다음에는 8만 5,888명. 매해마다 8% 정도씩 증가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가파르게, 이게 10년 단위도 아니고, 해마다 8% 정도씩 유병률이 증가되는 질병이 파킨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명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한해한해 지날 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일 수가 있을 거예요. 매년 평균 8%, 10%씩 증가되고 있는 질병.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더 많은 파킨슨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우리가 100세 시대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거 뭐 흔하디 흔한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국가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만 명당 347명의 파킨슨이 있다고 하면 또 호주는 146명, 또 스페인은 270명,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374명,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고, 이건 주로 나이가 먹으면 나타나는 질병인데, 야, 이거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건 한 살이라도 먼저 왜 파킨슨 병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파킨슨이 걸리는 원인들을 제거해주는 삶을 살아야 100세 넘어도 이런 병이 안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요 강의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주변의 파킨슨 환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요 몇 시간 동안 이 파킨슨에 대한 특별 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1991년도 이분이 71세였는데 그때 파킨슨 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는 이탈리아의 이 정형외과 의사가 교황의 오른쪽 골절, 다리 골절을 치료하다가 교황께서 파킨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파킨슨병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증상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리고 왼손이 떨기 시작을 하고 왼쪽 얼굴이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 뭐 파킨슨 걸리신 것 같아. 그러나 발표는 안 합니다. 그러다가 80세 때 정도 되니까 발음이 부정확해요. 그리고 걸음이 확연하게 느릿느릿해졌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계속 파킨슨이 걸렸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저 밑에 사진을 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킨슨으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세계의 영혼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교황도 파킨슨 질병은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파킨슨을 아직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영국의 이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이분은 생활습관이 파킨슨이 안 걸리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생활습관을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처칠 수상하면은 무슨 사진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시가, 그냥 담배도 아니고 항상 시가 물고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었고, 술, 담배, 그리고 고혈압이 젊어서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절제합니다. 뚱뚱하잖아요.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그 당시에 이 히틀러한테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 상황까지 가고, 그러니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고혈압이 아주 심해졌어요. 혈압이 심해지면서 이 뇌혈관이 터져도 이런 혈관성 치매도 오고 혈관성 파킨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1947년도 2차 대전 막 끝난 직후에 주치의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칠이 낮에는 암페타민으로 버티고 밤에는 진정제로 잠들었다. 처칠은 더 이상 사고가 비옥하지 않고 충만하던 정신은 고갈되었다. 이제 주치의는 아는 거예요. 이 몸이 이게 뭐 옛날 처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노년기에는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혈압에서 혈관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그러면서 뇌세포들이 그때마다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한 치매로 고생을 하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까지 오면서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대전쟁을 승리한 처칠, 아주 이 웅변자라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처칠의 웅변, 그 2차 대전 때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면서 그때 한 명 이 웅변 중에 하나가 결코 양보하지 마라. 결코 불하지 마라.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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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시시한 것이든 결코 굴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전쟁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지지 마라. 세계대전쟁을 재패했었던 이 처칠 수상도 파킨슨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현대의학은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도 위에 젊었을 때 사진과 밑에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이 뭐가 좀 특징적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죠? 거북이모. 파킨슨 환자들의 자세 중에 하나는 고개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933년 44세 이후부터 가만히 있을 때는 자꾸 떨리는 증상들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몸이 자꾸 굽어지는 변화가 왔어요. 자세의 변화. 그리고 표정이 확실히 굳어져 가요. 그리고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을 하는 파킨슨 증상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당시에 얼마나 또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때는 이 영상을 지금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왼쪽 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느리게 걷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질환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아주 느린 걸음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굽은 자세에서 걷는 모습들. 그래서 사망하기 직전에는 파킨슨 2단계 증상까지 찾아왔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정말 무자비한 학살 또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고 거의 정복할 것처럼 비쳤었던 이 파워풀한 이 히틀러도 결국은 파킨슨 질병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이 등소평 같은 경우도 하여튼 담배 많이 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 완전히 좌천당했다가 또 올라왔다 몇 번을 부침을 이제 반복하는 그런 정치계의 풍운화라고까지 얘기하는데 화이하이 대전에서 이 등소평이 이끈 60만 명의 군대가 100만 명의 국민당 이 군대를 이깁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이겨요. 또 78년부터 드디어 중국 중앙인민협상회의의 주석이 되었고 또 중국 13억 인구를 통치하는 중국 최고의 정치 실력자로 군림을 합니다. 그 등소평의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좀 생각이 나요? 흑묘 백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먹고 살면 되지. 이 말로 그 공산주의 나라에서
사실은 거의 자본주의 국가, 세계에서 제일 심한 자본주의 국가가 중국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못 살던 중국을 세계 2등 국가로 만든 그 기초를 놓은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지 이 별명이 오뚜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서고 어떤 것도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기고야 만다라고 하는 등소평조차도 파킨슨 질병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알리, 알리는 권투계의 황제인데 이 은퇴하고서 3년 만에 파킨슨 진단을 받습니다. 말과 동작이 아주 동작이 느리고 마지막에는 휠체어 타고 다닌 모습들, 그리고 성화 이렇게 들고 다니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20년 동안 복싱하면서 여기를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파킨슨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벌처럼 이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 정말 주먹 하나로 권투계를 다 제패한 권투계의 황제였지만 파킨슨 질병에는 K-오페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은 파킨슨 진단법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파킨슨 약들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파킨슨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선 증상을 조금 늦추거나 둔화시켜주는 데 필요한 약들이지 파킨슨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힘든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활동이 둔해져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파킨슨이 오면은 움직임이 둔해지고 활동이 둔해지니까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원초적인 것이 망가지는 질병이라서 가장 힘들어. 손짓, 팔짓 할 때마다 내가 아프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것도 매년 평균 8%씩 증가되고 있는 100세 시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힘든 질병이 파킨슨인데 지금 나온 약으로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뭐 메스껍고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내성 문제가 있어서 한 15년 이렇게 이상 먹으면은 그거마저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 100세 시대가 밀려오면서 나이가 들면 70세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병이 찾아오는데 과연 이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현대의학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 백투에덴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뇌세포가 어떤 사람들은 120년을 살아도 아주 시냅스, 흑색질 이게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일찍부터 흑색질이 벌써 다 망가져 버렸고 황폐화 돼 버렸고 시냅스 연접점이 다 녹슬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는 게 파킨슨 병인데 그렇게 망가진 것만 가지고 두렵다고 하지 말고 왜 이 병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면 이 병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똑같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뭐 출근할 때만 한 번씩 그저 끌고 갔다 끌고 오는 차는 30년을 써먹어도 시동 걸어보면 소리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자동차로 쓰면은 6년 타면 폐차를 시켜야 돼요. 삐그덕거리지, 소리 나지. 사람이라고 하는 기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120년, 150년을 써먹어도 뇌세포가 멀쩡한 사람이 있고, 요걸 잘못 쓰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망가지고 빨리 녹슬면서 파킨슨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킨슨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을 백투에덴에서는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파킨슨이 아예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미 걸린 사람들조차도 이 파킨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 주면서 살았더니 한 달, 두 달 안에 현저하게 도파민을 끊고서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거의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서 보면서 이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잘 배우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